아휴, 오늘도 알바하러 왔는데요. 아이고, 조금 늦어가지고 뛰어가고 있습니다. 촬영할 수 있으면 계속 촬영하겠습니다. 더워요, 더워. 아, 지금 열심히 야외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. 아, 덥네요. 어찌합니까? 돈 벌어야죠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비가 와서 전단지를 더 못 뿌립니다.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휴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오전 오후 포함해서 200에서 300장 정도 돌린 것 같아요. 대기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습니다. 아이고, 드디어 끝났습니다. 내일 늦지 않게 도착할게요. 어? 그러면 퇴근해볼게요. 숭실대에 일하러 또 왔습니다. 비가 오네요, 비가 와. 어허, 오늘은 늦지 않았습니다. 아, 근데 피곤하네요. 아무튼 지금 일할 장소로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. 잘 도착했습니다. 아, 피곤합니다. 피곤해. 일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요, 프리랜서도 이런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기획사 있는 분들도 이런 데에 일을 한다고 합니다. 와, 좀 많이 놀랐어요.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일을 한다. 소속 배우나 뭐 가수나 그런 분들이 일을 한다는 게 되게 놀랬습니다. 여기서 느낀 거는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다,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어차피 일찍 와서 대본 받은 게 있거든요. 이제 좀 있으면 또 촬영이 또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철저히 준비 좀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대본 보고 있겠습니다.
점심 먹고 지금 숭실대에 구경 해보겠습니다. 아, 이 숭실대 캠퍼스 좋네요. 뭐지? 와, 동대보다 볼 게 더 많네요. 이런 점심 먹고 일하러 오라고 연락 받았습니다. 아, 이런 뭐 그래도 뭐 바짝 일하고 푹 쉬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줘서요, 한번 믿어보겠습니다. 이 날씨에 전단지 돌리라니. 이런. 안내드립니다. 잠시 후 3시부터 인천 관광단지 입국관광 2일 셀프 티업 준비 매뉴얼 특강이 힘들었습니다, 진짜. 아유. 오늘은 힐링을 시즌을 통해 부작품을 추천드렸습니다. 많은 콘텐츠들을